매일이 매주가 따로 할로윈이 필요 없어요. 아 진짜? I've always been doing kitchen stuff. 오케이 오케이 샤롱아. 혼자 노는 거 외롭지만 가끔씩 꼭 해야 돼요. 옛날엔 저기서 비싼 거 쇼핑하고 그랬었는데 가장의 무게인가요? 오늘 맨 얼굴 오래 까네요. 저도 관리 좀 해야죠. 기분이 꾸리꾸리하고 삼삼할 땐 말 같지도 않은 댓글 달려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친정엄마 생신이라 간단하게 택배를 부치고 왔어요. 영양제가 주를 이룬 택배에는 멜라토닌, 애드빌, 타이레놀은 세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네요. 택배 붙이고 밥 먹으러 왔어요. 역시나 오늘 영상 초반부터 또 먹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저 혼자 노는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아침에는 삼겹살이라고요? 여기 베이컨은 한국 대패 삼겹살과 같아요. 아이들 도시락으로 치킨 샐러드를 만들고 멸치 볶음을 했어요. 그리고 저 오늘 외출할 거예요. 네, 아트페어 가려고 해요. 매년 가는 저 오늘의 패션. 선글라스는 이걸로. 이렇게 안에서 선글라스 쓰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보이면 응?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외출하는 행복한 자유부인입니다. 차이나타운을 지나서 아트페어 가는 길에 퀸 스트리트 웨스트 들렀다 갈게요. 아트페어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인데요. 한국의 다이소처럼 여기는 미니소가 있습니다. 여기 오려고 왔죠. 퀸에. 바비와 디즈니에 이어 산리오 캐릭터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왔죠. 딸이 산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이것저것 샀는데 딸과 함께 직접 또 다시 와야겠어요. 네, 아트페어 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갈게요. 정말 몰랐는데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한 블럭마다 라멘집이 있는 것 같아요. 혼밥으로 라멘 좋아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옛날에 도쿄 갔을 때 지하도에 있었던 라멘집을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원래 이쪽을 잘 안 오거든요. 차 타고 나오지? 지나가지?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혼자? 볼 일이 별로 없고 여기가 로이 톰슨 홀이고 여기서 이렇게 클래식 뮤직 공연이나 콘서트 하는데 여기 이거 뭐지? 리블랑시 같은 거 하면 그럴 때 여기 진짜 사람들이 많죠. 이 여자애들 목적지가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매년 오는데 셀파봉 들고 오는 건 처음이야. 여러분들도 아트페어 살짝만 구경하고 가실까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 다녀오고 저는 레슨하고 지금 밑에 층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그래요. 혼자 저도 할로윈을 즐겨볼까 하는데 와 시끄럽다. 이게 들리나 지금? 자 마리빠가 지금 마리빠가 레노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저는 속눈썹 보이나요? 저는 매일이 매주가 따로 할로윈이 필요 없어요. 저의 작품이 할로윈이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답니다. 아시죠? 아저씨가 나와야지 재밌다고요?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 한 15분 정도 앉아서 마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원래 아이들 학교 드랍 픽업은 아저씨가 하는데요. 오늘은 아저씨가 일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 학교에 픽업하러 왔어요.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죠. 날이 쌀쌀해서 아이들에게는 팀홀튼의 핫초콜릿 사주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 early in the morning, 8:30. 저 아저씨 유튜브 출연료 드렸어요. You happy I sent you $2,000? Yeah? Very happy. Yeah? You give me pocket money now. Oh yeah. You want me to make more and then give you more? If you do the dishes too, yeah. Oh, no. But there is a condition. You should wash dishes so I give you money. What do you think? I should. Why I have to give you money for no reason? So you... do kitchen stuff, so I give you money. What do you think? I have always been doing kitchen stuff. Okay, shut up, Mama. I want you to just put... Don't start in the morning. Okay, guys, go. Go to school, Aiden. Aiden, 가자, 이제. No, it's early. Oh, yeah? What time is it? I don't know why I wake up so many times. Me too, it's worship. 우리 집 두 남자.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Serious man. 정말 사랑합니다. 잘 갔다 와, 일로 아이든. 오늘 혼자 욕빌로 쇼핑 왔어요.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살 것도 사고 혼자 노는 거 외롭지만 가끔씩 꼭 해야 돼요. 옛날엔 저기서 비싼 거 쇼핑하고 그랬었는데 이 엄마의 사치는 이제 이런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아일라
너 설거지 하지 말래니까. 나는 진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설거지 왜 하니? 왜 아일라? 하지 말라. 아, 우리 아저씨가 팥을 샀어. Now we should move to bigger kitchen. 어, 잡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레슨 끝나고 왔더니 아주 부담스럽게 둘이 이러고 있네요. 전 또 레슨 해야 되는데. 아, 세수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당겨. 저 돈 받고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 받았어요. 광고 저 봤습니다. 돈 주세요. 광고 저 대놓고 해요. TMI인데 저희 아빠가 광고 회사 다니셨어요. 써보고서 괜찮으면 할게요. 아무튼 해보고 나도 예뻐지고 광고도 하고 돈도 벌고 좋죠 뭐. 저도 이런 거 해서 예뻐지고 싶어요. 그러면 광고 확실하게 대놓고 광고를 할 거예요. 옛날엔 정말 화장품도 백화점 화장품만 쓰고, 옛날 저 20년 전에는 그런 올리브영 이런 것도 없었죠. 크림도 좀 바르고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아요. 여기에 있는, 저는 엘리자베스 아덴이 좋아요. 에이드아워 크림이. 이거 에이드아워 크림을 계속 써요. 지금 몇 년째. 건조해지니까. 나는 고전적인 게 좋아. 그리고 오일까지 발라야 돼. 가장의 무게인가요? 오늘 맨 얼굴 오래 까네요. 술 마시는 거 줄이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들처럼 되진 않겠지만 저도 관리 좀 해야죠. 구독!